1장 자바 시작하기. 1절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자,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기계어,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파일, 컴파일, JDK, 환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면서 이들 키워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이나 워드나 뭐 한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워드 같으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식화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를 기계어로 컴파일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거를 사용을 우리는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를 기계어로 컴파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는 사용자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는 이제 개발자가 개발할 때만 작성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 그러니까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자바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바 언어로, 소스 파일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이제 컴파일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진 명령어 코드예요. 그래서 기계어를 보게 되면 사람이 알수 없죠.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과 기계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작성한 파일을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즉,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기계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계어를 가지고, 컴퓨터, 즉, 운영체제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 파일은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파일을 말하고요. 컴파일 이것은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소스 파일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읽을 수가 있죠. 클래스, 캘큘레이터, 퍼블릭, 스태틱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로 이렇게 소스 파일이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된 소스 파일을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컴파일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컴파일러입니다.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에게 주고 컴파일링 해라고 하면 이제 기계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기계어 안에는 0과 1로 구성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운영체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0과 1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 기계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뭐 워드나 뭐 엑셀이나 뭐 한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스 파일 안에 작성되는 내용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된다고 했는데, 자,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학습해야 될 자바 언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 C++, C#, Python 뭐 이런 것들이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이들 언어는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때 나는 자바만 가지고 개발하겠다. 또는 C만 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 언어의 특징을 살려서 가장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적합한 언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웹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언어고요. 자, 그리고 임베디드, 즉 소형 기기 안에 작은 뭐 시계나 또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내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자바 언어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도 이제 자바 언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C++는 주로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거나 또는 자바처럼 소형 기기 안에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C++와 C#은 주로 이제 데스크탑 앱, 뭐 데스크탑 앱 하게 되면은 주로 게임이나 동영상을 재생하는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스 등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데스크탑 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앱을 만들거나 또는 ASP.NET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 책으로 앞으로 학습해야 될 자바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1995년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발표된 언어예요. 지금 현재는 웹사이트, 즉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핵심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바 언어로 개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처럼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이제 주요 언어로 자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도 자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표준 언어는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있죠. 근데 이 코틀린만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틀린 언어의 실행 환경이 자바 실행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바 실행 환경,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JVM,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실행 환경이 있는데 그 실행 환경에서 코틀린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만 가지고 개발할 수는 없죠. 이 자바의 실행 환경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자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모르고 코틀린만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싶은 개발자는 자바 언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바 언어를 가지고 PC 환경에서 실행하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GCS를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스윙이나 또는 자바 FX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는 처음에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라클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지속적으로 자바 언어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자바 개발 도구 역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자바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바는 사실 모든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운영체제에 자바 가상 머신이 설치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운영체제에 쓰건 실행이 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흔히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개발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상용 서비스를 할 때는 리눅스 서버에서 개발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발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은 리눅스에서, 이와 같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바 언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바 언어는 C++, 그 다음에 C#과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이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조립해서 완성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는 메모리를 자동 정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C나 C++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는 메모리에 대한 관리 내용을 코드로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자바는 JVM 내에서, 즉 자바 실행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메모리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바 언어는 풍부한 무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가져와서 쓸수 있다면 가져와서 쓰는 게 훨씬 생산성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바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자바 개발 도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 도구 JDK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바 디벨롭먼트 킷, 다시 말해서 자바 개발 킷이란 이야기죠.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으면 여러분 PC에 JDK부터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JDK의 역할은 자바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환경, 즉 JVM이라고 하는 환경과 도구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JDK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Open JDK, 또 하나는 Oracle JDK인데요. Open JDK는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JDK라는 이야기인데요. 개발, 학습용, 그리고 상업용 모두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Oracle JDK는 개발, 학습용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기업이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발과 학습용에서는 뭐 어떤 것을 설치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만약 기업체가 상업용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경우에는 오라클 JDK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픈 JDK를 사용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라클 JDK는 오픈 JDK보다 좀더 안정화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라클 JDK는 장기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장기 기술 지원은 처음 JDK를 배포하고 나서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JDK 속에 숨은 버그를 찾아서 개선된 패치 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보다는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면 당연히 오라클 JDK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JDK를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 JDK 또는 오라클 JDK 어떤 거든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좀더 안정적인 오라클 JDK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저하고 같이 JDK를 설치해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오라클 홈페이지 URL 주소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자, 이렇게 오라클 사이트로 방문을 하고 나서 아마 처음 방문하게 되면은 오라클에서 제공해 주는 키를 승인해 달라는 이러한 메시지 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승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한국 오라클 홈페이지로 가겠느냐 아니면은 미국 오라클 홈페이지를 유지할 거냐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미국 오라클 홈페이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 Thanks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oducts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제 자바를 클릭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oducts 메뉴를 클릭을 하고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 자바라고 하는 링크가 있죠.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자바, 즉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자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JDK 21 탭을 클릭해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 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전은, JDK 21, 그리고 JDK 17 버전입니다. 그래서 주 버전이죠. 자바 21, 자바 17 버전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동영상을 녹화할 시점에는 JDK 21이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버전이에요. 근데 오라클은 주기적으로 LTS 버전을 제공을 해요. 아마 여러분이 학습할 때에는 JDK 25가 최신 JDK 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자바 버전 체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DK 버전 체계는 이와 같이 주 버전, 그 다음에 서버 버전, 그 다음에 패치 버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바 버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JDK 21은 자바 21과 이제 동일해요. 그리고 뭐 JDK 25는 뭐 자바 25와 동일합니다. 자, 서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주 버전 내에서 어떤 호환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을 때이 서버 버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0으로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는 패치 버전으로 주 버전 또는 서버 버전에서 버그가 발견이 되면 그거를 해결한 패치 버전이 나올 때, 이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버전은, 높을수록, 현재, 이 버전이 안정화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패치 버전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게 되면은 21.0.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JDK 21이 배포가 된 이후에 두번 업데이트, 즉두번 패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학습할 때이 번호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번호가 높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21 버전이 더 안정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21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버전에 해당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PPT에서 자, LTS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LTS는 Long Term Support의 약어인데요. 그래서 장기 지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버그가 발견되면 패치 버전을 제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든 JDK 버전이 바로 LTS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바 8, 자바 11, 자바 17, 자바 21,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자바 25가 이 LTS를 지원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LTS를 지원하는 버전은 지속적으로 장기간 패치 버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 버전을 제외한 나머지 버전은 LT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학습할 때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는 LTS를 제공해주는 버전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박스 부분을 좀볼 건데요. 박스 안에는 이제 자바의 세 가지 이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도큐먼트나 또는 인터넷상에 어떤 경우에는 자바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JDK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바 SE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 SE, 자바 JDK는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JDK21, 자, 요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자바 SE21 또는 자바 21 이렇게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 SE 같은 경우는 자바 스펙에 중점을 두고 부를 때, 그래서 자바 스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바 ME, 자바 SE, 자바 EE. 이렇게 세 가지 스펙이 있는데, 자바 ME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에디션 이렇게 해서 이제 소형 기기에서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때 자바 스펙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바 EE는 엔터프라이저 에디션. 그래서 엔터프라이저 하게 되면은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서버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바 언어의 스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바 SE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바 언어의 스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자바 언어를 부를 때 사용을 많이 하죠. 뭐 C, C++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자바라는 용어를 써요. JDK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도구에 중점을 두고 부를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자바로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JDK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 또는 JDK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바 SE, 자바 JDK는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용해서 도큐먼트에서도 언급이 되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뭐 이것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자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JDK 21 버전에 해당이 되는 JDK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볼 건데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리눅스 그 다음에 macOS, 뭐 Windows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위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주 버전에 해당이 되는 각 운영체제별로 설치 파일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눅스를 사용한다면 뭐 이것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macOS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하셔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X64 인스톨러를 받으시면 돼요. 그게 사실 뭐 X64 MSI 인스톨러를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두 개는 다운로드 받고 나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 설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Compressed Archive라고 하는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이 압축 파일을 해제만 하고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X64 인스톨러, 바로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탐색기에서 자, 이와 같이 다운로드 폴더를 보시면 JDK 21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확장형 EXE가 보이지 않고 그냥 핀까지만 보인다면 여기 보기에서 자, 표시 파일 확장명,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이제 하시면 이렇게 .exe까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장명 .exe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JDK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메시지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설치하는 이 JDK는 앞으로 여러분 PC의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예라고 클릭을 하고 자, 설치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윈도우 창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읽어보면은 자바 SE 디벨로먼트 킷21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바 SE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JDK 21, 자바 21, 자바 SE 21은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바 SE라고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 Next 버튼을 클릭하고 넘어갈게요. 이 화면은 JDK를 어떤 경로에 설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21이라는 폴더에 설치를 하겠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Change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 경로를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Next 버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자, 바로 이제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Close에서 빠져놓으시면 이제 설치가 끝난 거죠. 자, 설치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설치된 경로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에 JDK-21이라고 했죠. 그래서 탐색기에서 이 경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21. 이렇게 여러분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폴더와 이제 기타 파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빈 폴더는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도구들은 명령어 파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행 파일, 명령어 파일,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실행 파일 중에 두 개가 바로 자바 컴파일러와 자바 실행 명령어예요. 자바 컴파일러 명령어는 이제 자바 c.exe라는 파일이고요. 자바 실행 명령어는 java.exe입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소스를 이제 컴파일을 할때 자바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컴파일이 끝나면 이제 자바 실행 명령어인 바로 이 파일을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명령어 파일들이 빈 폴더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환경 변수를 생성하거나 수정을 할때 바로 이빈 폴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나머지 폴더는 JDK 내부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책을 학습할 동안에는 이 폴더들을 이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폴더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타 파일은 지금 이와 같은 파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
현재 JDK에 대해서 읽어야 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